재미있는 리본 단어 게임 하는 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하는 법을 아시는 분은 1분 37초로 넘어가셔서 바로 즐기시면 됩니다. 제시어와 앞뒤 글자를 보고 두 네모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히는 게임입니다. 리본 속에서 네모 앞에 있는 글자와 이렇게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지고요. 네모 뒤쪽에 있는 글자와도 이렇게 이렇게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오른쪽 리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을 살짝 공개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행, 수행, 이렇게 하면 행사, 행운이 되죠? 이런 식으로 유추하여 네모 속 글자가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되고요. 정답은 네모 하나에 한 글자씩 해서 두 글자 단어입니다. 게임이 시작하면서 공개되는 왼쪽의 제시어를 통해 정답이 어떤 것과 관계되는 단어인지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게임 중간 30초가 지나면 예쁜 파란 선물 박스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힌트를 보시면 정답을 맞히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게임을 푸시는 시간은 1분입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시다면 정답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 풀어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